SK는 기아전 5연패 탈출, 넥센도 하나전 4연패에서 벗어나이데오 11회 말. 끝내기, 롯데, 삼성의 서류 격대 세 번째로 적은 328만 경기에 400만. 관중 돌파 NC 다이노스 로건 베렛,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 뉴스, 배진남 하남직 이대호 기자는 꼴찌 NC 다이노스가 유형준 감독 때. 행체제 이후 처음이자 무려 48일 만에 연승의 기쁨을 맛봤다. NC는 13일 홈 구장인 창원 마산구장에서 LG 트윈스와 7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경기에서 선발 투수 로건 베렛의 호투와 나성범의 사타점 활약을 엮어 6에서 3으로 이겼다. 이로써 NC는 8에서 4로 승리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LG 앞에서 승전가를 불렀다. NC가 연승을 거둔 것은 4월 25, 2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구 방문 경기가 마지막이었다. 구단과 불화로 김경문 전 감독이 결국 NC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배경 중 하나. 로 꼽히는 베렛은 4월 25일 대구 삼성전 이후 49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다. 이 군에 머물다가 김 전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나고 나서인 지난 7일 군 복귀전을 치른 베렛은 이날 7이닝 동안 5피안타 1 볼넷 6탈 3진 3실점의 역투로 시즌 3승 5패째를 수확했다. 타선에서는 나성범 2일 1회 선제 결승 희생 플라이와 3회 석점 홈런 등으로 혼자 4타점을 책임져.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두 두산 베어스는 서울 잠실 홈경기에서 양의지가 접전 상황에서 연타석 아치를 그려 KT 위즈를 6에서 4로 누르고 7연승 행진을 벌였다. 전날 9회 끝내기 안타를 때린 양의지는 이날 2에서 2로 뒤진 6회 말 역전 투런포를 터뜨리더니 KT 위 추격으로 4에서 4가 되자 8회 말 결승 솔로포를 쏘아 올리는 등 3타수 2 안타 3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양의지는 4할 타자 215타수 86안타 로도 복귀했다. 양팀 톱타자인 KT 강백호와 두산 허경민은 1회 첫 타석에서 모두 홈런포를 터뜨려 KBO 리그 역대 10번째로 동일 경기 1회 초 1회 말 선두타자 홈런이라는 진기록을 합작했다. SK 와이번스 김동혁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와이번스는 광주 방문 경기에서 상대 왼손 A 수양현종을 홈런 두 방으로 무너뜨리고 기아 타이거즈전 5연패에서 벗어났다. 1회 제이미 롬에게 선제 투런포와 2에서 2로 맞선 3회 김동엽에서 점자리 결승포 덕에 기아의 추격을 뿌리치고 5에서 4위 진땀승을 거뒀다. SK 선발 메릴 켈리는 6이닝 동안 2안타와 4사구 4개를 내주고 3진 4개를 곁들이며 3실점 2자책으로 막아 시즌 6승 4패째를 수확했다. 양현종은 시즌 9승째에 도전했으나 6이닝 5실점하고 5패째를 떠안았다. 기아는 4에서 5로 따라 붙은 9회 SK 마무리 신재웅을 상대로 볼넷 2개와 내야 안타로 2, 3할로 찬스를 잡았으나 안치홍이 우익수 등 공으로 잡히며 무릎을 꿇었다. 넥센 히어로즈 제이크 브리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넥센 히어로즈도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의 호투를 앞세워 하나 이글. 4-4에서 이 역전승을 거두고 상대전적 4연패 사슬을 끊었다. 수차례 득점 기회를 날리고 0에서 1로 끌려가던 넥센은 6회 말 박병호의 우익수 쪽 2루 타로 동점을 만든 뒤 계속된 2, 3할루에서 고종욱이 1타점 결승타, 김일 성이 2타점 적시타를 차례로 터트려 전세를 뒤집었다. 최근 2경기에서 컬 리티 스타트 플러스 선발 7이닝 이상 3자 책점 이내를 달성하고도 연달아 패전의 멍에를 쓴 브리검은 7이닝 3피안타 2볼넷 6탈 3진 1실점으로 한 타선을 봉쇄해 시즌 3승 5패째를 거뒀다. 브리검은 최근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 책점 이내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연장혈 투 끝에 롯데 자이언츠가 11회 말 이대호의 끝내기 2루타로 삼성 라이온즈 를 10에서 9로 제압했다. 최근 이 연패를 당한 롯데는 이병규, 문규현, 손 아섭의 홈런포를 묶어 삼성 선발 윤성환 2이닝 8실점 을족이 강판시키고 6회까지 9에서 4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불펜 난조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8에서 9로 쫓기더니 9회 초 구자욱에게 적시타를 맞아 동점을 허용했다. 2. 후 삼성이 득점 찬스를 거푸 살리지 못하자 롯데는 11회 말 선두타자 손아 서비 볼넷을 골라 기회를 열었다. 앤디 번즈가 2루수 땅볼을 쳐 선행주자 다 잡혔지만 1-4-1루에서 4번 타자 이대호가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힛 루타를 쳐 번즈를 홈에 불러들이고 경기를 끝냈다. 한편 이날 5개 구장에는 총 61,900명이 입장해 시즌 개막 이후 328경기 만에 누적 관중수 400만명, 401만505, 명경기당 12,227명을 돌파했다. 경기수로는 2012년 255경기, 2011년 307경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다. 지난해 341경기, 보다는 13경기 빠르다. HOSU1-YI na.co.kr 2018년 6월 13일 23시 13분 송고